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작년. 다시 들으십시오. 작년. 22번. 비가 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가 옵니다. 23번.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24번.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26번.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28번.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29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기쁜 것 같아요. 2번. 아픈 것 같아요. 3번. 힘든 것 같아요. 4번. 즐거운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기쁜 것 같아요. 2번. 아픈 것 같아요. 3번. 힘든 것 같아요. 4번. 즐거운 것 같아요.